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직장인 김성훈이에요. 제가 갑자기 이제 뉴스 속보가 떠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하다가 지금 방송을 켠 시점이 좀 늦었거든요. 그 방송 켠 시점이 늦었는데 지금 이제 강원도 고성군이죠? 고성군에서 지금 산불이 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백두대간 줄기에서 산불이 나다 보니까 지금 그것도 그산 뭐냐 불이 엄청 불을 타기 쉬운 그 절정의 시기에 딱두번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건조함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4월이 있고 11월이 있어요. 11월은 오죽했으면 11월이 불조심 강조의 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항상 초등학교 다닐 때 11월마다 항상 뭐, 불조심 그리기 대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불조심 뭐 포스터 대회, 뭐 불조심 표어 대회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 시기인데, 근데 이제 11월은 불조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4월에 이제 식목일이 있었던 이유가 그 4월에는 그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불조심 강조의 달을 넣은 이유는 그런 이제 좀 지키는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일단 이제 준비를 시킨 건데요. 지금 아까 막그 밤에 갑자기 그 도로에서 그 변압기가 터졌대요. 그 고성군 토성면인가? 거기서 변압기가 터졌다는데, 그래서 한번 고성군 토성면을 제가 지도를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 잠깐만, 나 캡처 영역 좀 다시 설정할게요, 그러면. 이걸 캡처 영역 좀 다시 설정해가지고, 영역 다시 설정? 해서, 16대 9로 오케이 딱이 모드로 다시 설정을 했는데 잠깐만 그 윈도우 독점 캡처 해제된 거죠? 왜 이게 독점 캡처가 멜론을 꺼야 되는구나. 이게 그 캡처를 재설정을 하면 그 독점 캡처가 돼버려가지고, 내가 원래 그 지도를 볼 거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지도 볼 거는 계획이 없었는데, 자, 한번. 아, 이걸 하면 안 되지. 크로마키 설정. 이럴 때 이제 크로마키를 좀 쓰려고 내가 준비를 한 거예요. 이럴 때 크로마키 하려고 준비를 했고, 이제 이거를 화면 비율을 바꿔야죠. 이렇게 화면 설정을 좀 바꿔서 자 고성군 토성면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고성군 토성면 바로 보이죠? 이 토성면 바로 보이는데 고성군 토성면의 위치가 이제 바로 거기에요. 잠깐만. 고성군 토성면의 위치 여기 설악산에서 여기 미시령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바로 여기 켄싱턴 가는 길이야. 켄싱턴 가서
여기 도원리 계곡 있고, 그래서 토성면에 어떤 도로에서 변압기가 펑 터졌대요. 변압기가 펑 터져가지고 이게 주변 그 콘도들 다 지금 막 대피령 떨어지고, 주민들 대피령 떨어지고, 그 중학교 수학여행단 버스가 지금 이미 두 대가 탔대요. 수학여행단 버스가 지금 탔을 정도라서 일단은 수학여행단 학생들 중에서는 인명피해가 없다고 하고요. 그 수학여행단 학생들 중에서는 그 일단 인명피해는 없대요. 근데 여기 경동대학교 외국인 기숙사가 지금 이미 타고 있대요. 그 외국인 기숙사가 어디지? 여기는 국회 연수원이고, 국회 연수원이 왜 고성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쨌든 경동대학교 지금 그 여기 캠퍼스는 아니고, 그래서 이게 토성면에서 불이 탔다 보니까, 이쪽에서 타니까 여기 지금 미시령로에서 지금 그 불탄 게다 보인대요. 지금 그 상황인데, 현재 지금 상황이 그 일단은 그 일반 국도 7호선 동해대로죠. 이 동해대로가 지금 그 일단 지금 동해대로는 고성군 구간, 그러니까 아마 여기 용촌 삼거리 까지가 아마 고성군 구간일 거예요. 그래서 그 용촌 저 그래서 아마 여기 영랑호도 여기는 이제 속초시인데, 그래서 여기는 고성군, 여기가 고성군이라고? 속초시하고 고성군 경계. 예. 여기가 경계구나. 이 영랑호 북쪽. 여기부터가 이제 그 뭐냐, 고성군 경계인데, 아마 그 고성군부터 고성군 구간 통제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용촌 삼거리 북쪽부터 통제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동해대로 고성군 구간은 현재로선 운행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피해가 어느 상황이냐면, 새로 고침이 되는 건가 지금? 변압기가 터져가지고 원암리? 원암리까지 한번 좀 가볼게요. 토성면. 원암리면 딱 6인데? 저 윗구간이 아니네. 원암리면 여기 그 도로 변압기가 터졌을 정도면, 원암리 이쪽이면 진짜 딱그 미시령로인데? 미시령로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뉴스를 한번 가볼게요. 그러네, 딱 미시령로네. 그래서 지금 바로 위기관리센터 그 안보실장이 갔고요. 일단 소방청에서 대응 3단계, 그 최고 수준 단계예요. 재난 대응 최고 수준. 그래서 현재 전국 소방서에 이제 속초 고성 지역으로 출동 지시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방서가 다 출동하는 건 아니고, 일단 지시를 내린 거야. 그래서 고성 소방서하고 속초 소방서에 그 지나차들을 이제 투입을 했지만, 그
현재 이게 강풍 문제 때문에 진화가 안 되고 있는데, 야간 진화 모드잖아요. 야간 진화 모드는 얘는 이 진화 헬기를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진화 헬기 나라 진화 헬기도 그 날아가다가 예전에 그 사고 난적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주유소 콘도 시설 다 지금 이제 위험해지니까 원한니하고 성천니는 지금 다 지금 대피했고요. 그 속초시도 그런 그 설악산 기슭에 있는 그 대형 숙박시설 투숙객들 지금 대피령. 영랑동 속초도 고등학교 전부 다 지금 재난안전문자가 갔고.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 아마 그쪽에 아마 투입됐을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 몰라 행정부 공무원들도 글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재난상 사태가 터지면 글로 투입된다고 해요. 그렇고 버스에서 30명이 고립돼 있고 하여간 저녁에 그 미시령이 풍속이 35.6m 였대요. 그 미시령 쪽그 바람 엄청 강한 거그그 미시령로 달려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미시령 터널 달려본 분들은 아실 건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마 대통령한테도 보고가 올라가겠지만 그 일단은 그 이거는 너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가 먼저 지시를 내릴 수가 있어요. 총리 권한으로 지시를 내릴 수가 있고 그 인제 고성 산불과 관련해서 그 소방청장과 산림청장은 지자체, 군부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진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조속히 산불이 진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라. 22사단 동원되겠죠? 일단은 한 분이 지금 연기 질식이 되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화상이 아니더라도 연기 질식이라는 게 엄청 위험하다는 거예요. 버스가 아예 타버리고, 지금 아직까지 이게 저녁 밤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 피해 상황이 집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일단 인명피해는 한 분이래요. 일단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요, 2005년에 그 낙산사가 탔을 때 하고요, 그리고 2017년에 2017년에 그 남강릉 쪽에서 그 산불 난적 있잖아요.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요. 거기에 따라 이제 가스폭발로 추정된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는데, 이게요, 그 여러분들, 그 혹시 불나서 대피할 때요, 혹시 그 여러분들 막 이제 아직 그 이웃집에서 불났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이 만약에 LP가스를 쓰고 있어요. LP가스 쓰고 있을 경우엔 대피할 때 밸브통 잠겨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펑 터지거든요?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냥 대피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만 살고 보자 그렇게 대피하시면 안 돼. 그리고 이제는 그 환자 수용 병원이 있는지, 네, 예진님 안녕하세요. 그 확인하고, 그 이제 아마 고성군 다른 지역, 다른 마을 주민들하고, 그 일단은 뭐 인제군도 고성군, 인제군, 속초시까지 지금 그 긴급 대피령이 내린 상태예요. 그 미시령로에서 변압기가 터졌대요. 하필이면 바람 엄청 세게 부는 데서 터져가지고 지금 그 변압기에서 불이 났는데 주유소 맞은편 여기 원암리가 이쪽이거든. 주유소가 그러면 변압기가 여기 있단 소린데. 일단 주유소 여기 하나 있고요. 주유소가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주유소가 없거든요. 이 미시령로 구간에. 왜냐면 여기 옛날 길에는 주유소가 더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미시령 터널 요 개통되면서 그 빠졌거든 주유소가. 여기 셀프 주유소 하나 있고 오일뱅크 있고. 하여간 여기가 원암 교차로인데. 일단은 그요 근처에 보통 그 변압기 하면 그 보통 변압기라고 하면 아마 그 도로변에 있는 변압기들은 보통 그거예요. 그 이제 시골 도로들은 이제 가로등이 없잖아요. 지방 도로들은 보통 가로등이 없어요. 그 유동 차량이 꽤 많은 도로에는 가로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방 도로에는 보통 교차로 근처에만 가로등을 설치하잖아요. 그 경부고속도로만 해도 그 뭐냐 기흥 동탄 나들목 북쪽부터는 100% 가로등이 있는데 그 밑에부터는 없거든요. 경부고속도로만 해도. 그리고 이제 노선 구간에 100% 가로등이 있는 노선은 수도권 순환고속도로가 있어요. 아, 오일뱅크 주변이에요? 그러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다는데, 그래서 거기 그 근처 콘도가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 옆에 콘도가 그 수학여행단이 있었대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여행단 학생들은 인명피해가 없고요. 다 대피시켜가지고. 근데 수학여행단 태웠던 버스가 탔대요. 수학여행단을 태웠던 지금 버스가 지금 탄 상태고. 그래서 지금 소방 대응 최고 단계 3단계. 거의 지금 국가 재난급이고요. 그래서 전국 규모로 소방청에서 지금 지시를 내렸어요. 지원할 수 있는 소방차들은 출동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 가능한 소방차라는 거는요, 최소 지역별 소방서 있잖아요. 우리 그 마포 소방서는 저기 신촌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별 소방서에서 일단은 자기 지역을 지키는 최소한의 차량은 일단은 출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 소방서별로 최소 한대 내지 두 대씩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 소방서별로 그큰 규모 소방서에서 한 대씩은 보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이제 출동을 시작을 했고, 아마 저기 이제 호남 지역 소방서는 아마 해당이 안될 거예요. 왜냐면 그 지역에서는 출동하려면 몇 시간 걸려요. 저기 목포 끄트머리에서는 아마 못올 거야. 아마 일단은 강원도 소방서들은 다 차출된 것 같고, 강원도 소방서는 100% 차출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소방서 좀 개수가 많은 그 수도권 쪽에서 아마 좀 우선 출동이 될것 같아요. 그 지원은 수도권 쪽에서 아마 우선으로 갈것 같고, 저기 충북 쪽에서도 아마 갈것 같아. 저기 제천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서 갈것 같고, 일단은 소방청장은 현재 지금 속초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소방청장은 직접 지방으로 간것 같고, 자, 일단은 소방청장이 현장에 직접 갔어요. 소방청장이 갔다는 것은, 일단은 그 해당 소방 관련 최고 책임자가 갔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이뤄졌고, 뭐 대통령하고 국무총리가 현장에 직접 가기는 힘들 수도 있어. 근데 몰라, 가기는 갈 거야. 근데 둘중한 명을 가져 보통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런 사태가 터지면, 근데 당장은 못 가니까. 왜냐면 다른 일들도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소방차들 지금 출동 명령이 났고요. 일단 연합뉴스 걸로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 근처는 몇 킬로미터 쪽은 다그 와중에 육군소령 BMW 몰고 청와대 돌진 뭔 짓이야. 그래서 일단은 물탱크 펌프차 23대 소방대원 78명이, 그러니까 여기 23대하고 78명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강원도 중에서도 그 인근 지역만 일단 우선적으로 투입을 한것 같아요. 한그 고성, 속초, 양양, 강릉 이런 데서 일단 다 투입을 시킨 것 같은데, 일단은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강원도 소방서에서 이게 지금 실패가 했기 때문에 일단 수도권하고 충청북도에 일단 요청을 한것 같고요. 그래서 본부 통제단이 원래 인제에 있었는데 미시령을 넘어서 지금 그 토성면 사무소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요 여기네. 그러면 여기면 여기 맞네요. 이 원암 온천지구 이쪽에. 그리고 이제 여기 65번 동해고속도로고. 그래서 일단은 수학여행단 대피했다 그러고, 지금 불길이 영랑호까지 번졌대요, 벌써. 벌써 영랑호까지 번졌고, 그래서 지금 여기 동해대로 요구간 지금 운행 통제하고 있고요. 동해대로 요구간 지금 운행 통제하고 있어요. 동해대로. 그 7번 국도가 길 이름이 동해대로거든요. 제가 알기로 아마 저기 포항부터 저기 통일전망대까지 동해대로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통제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아까 그 뉴스특보에서요, 속초고등학교 학생이 전화 제보를 했나 봐. 그래서 속초고등학교 그 학생하고 통화를 했다고. 그 여고생하고 통화를 했대요. 그러고 아마 그 자율학습 끝나고, 아니다, 자율학습도 못 했겠다. 보통이면 그 22시까지 자율학습을 할수 있잖아요. 22시 이후에는 그 교육기관 활동 원래 금지거든. 그래서 뭐냐, 원래 그대로 하면 저녁에 뭐 자율학습 있고 그러겠는데, 아마 그 산불 나면서 바로 그 대피상태 나오고 하니까 아마 자율학습 이런 거 못했고, 아마 그러니까 학교에서 못 찍었을 거야. 아마 그 집에서 찍었겠지. 그리고 그 고등학교가 원래 기숙사가 있나 봐요. 약간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소방청하고 산림청에서 진화 인력 다 투입을 했고, 지금 만약에 이 불이 지금 여기 이제 영랑호 쪽이잖아요. 영랑호 쪽을 넘어가지고 이쪽을 넘어가지고 요 시내까지 오면, 여기 청초 그 둘러싸고 있는 데가 속초 시내거든요. 여기가 시내인데 여기까지 진짜 퍼지면, 어후. 그리고 일단은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거는 발화 지점은 이쪽인데, 그 불이 이 남쪽이나 저기 서쪽으로 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면 설악산이 완전히 그 피해를 입고, 서쪽으로 가면 금강산이죠. 서쪽으로 가면 금강산이에요. 그 정도 된다고?
거리가. 그래서 원래는 그 확산 저지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저지선에서 딱그 완전히 그 살수 시설 살수계를 그냥 팍그 쏟아붓는 그게 있는데요. 그 문제는 불길이 아주 그냥 퍼졌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그 대피령이 지금 내려졌고요. 일단은 원암리, 성천리, 신평리 마을 사람들은 동광중학교 뭐그 보통 학교는요. 학교는 원래 일상시에는 교육시설이에요. 근데 그 재난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일단은 마을에서 제1순위로 대피하는 시설이 학교예요. 원래 학교는 대피시설의 역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사실 중요한 그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으면요. 학교가 있어야 돼요. 학교는 원래 대피시설도 겸해요. 일단 학교는 공터가 있잖아요. 학교에는 운동장이라는 공터가 있기 때문에 그 원래 학교로 우선 대피해요. 그렇고 그 그래서 이제 학교는 아마 기본적으로 그 홍수 침수 피해 위험이 적은 곳에다 만들어요. 그렇고 하나콘도도 지금 하나콘도도 당연히 대피하죠. 설악 그 워터피아 있는데. 영랑동 속초고 장사동 사진항까지 사진항? 사진항구? 아, 여기 장사항까지 영랑동은 그냥 다 대피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영랑동은 그냥 다 지금 대피령 떨어졌고. 21시에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6.1m. 어우, 뭔 일이래. 그러니까 이게 그 주간 진화 작업하고 야간 진화 작업이 다른 차이가요. 야간 진화 작업 때는 그래도 도시 지역이면 헬기가 그래도 시야가 되거든요. 근데 산림 지역에서는 헬기가 만약에 그 불시착하게 되면 밤에 산 속에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밤에는 야간 산불에는 헬기를 투입을 못해요.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왜냐면 진화 헬기가 또 거기서 그 2차 피해가 나면 그게 더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이제 쫙 끼얹는 거고, 밤에는 이제 지상에서 저지선 그렇게 쓰는 건데, 예,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야밤밤중 상황에서는 네 인명 피해라도 일단 최소화해야죠. 일단은 재산 피해가 지금 조사가 안될것 같고, 일단은 인명 피해는 지금 한 분이 지금 사망자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한 분이 연기에 질식되셨대. 일단은 그렇고요. 인제군까지 번졌어, 지금? 인제군까지 번졌고, 아휴. 일단 현재 대피 장소로는 천진초등학교, 동광중학교, 영랑초등학교 이세 학교가 대피 장소 지정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자동 클러스터링이
이뤄지고 있고요. 아유, 사건 사고. 지금 사회 뉴스. 사건 사고. 그래서 지금 소방차 다 출동했고. 아, 이게 해 넘어가기 전에 난 거야? 해 넘어가기 전에 산불 지점. 오후에 벌써 나그아 변압기가 터진 거는 그 산불이 엄청 크게 이제 대형으로 확산된 걸 이렇게 변압기가 불타서 터진 거고, 원래 그 뭐냐 첫 불은 그 인제 난면, 인제에서 시작된 거네. 인제 난면 남전 약수터가 있대요. 여기 인제군 남면으로 가볼게요. 인제군에 인제 말고 인제군 남면, 여기 약수터가 있다는데 남전 약수터? 남전 약수. 남전 약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네. 인제읍 가기 전이네요. 여기 인제읍 가기 전에 여기 근처에서 불이 난 게, 와. 여기서 불이 났는데 이게 진짜 이 산불이, 아, 이거는 다른 분인가? 그, 아, 불이 나서 강풍을 타고 확산된 게, 헐. 아, 이쪽은 지금 진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은 지금 그 진화가 됐고, 그러니까 인제 쪽 불하고 그 아, 여기는 다른 불인가 보네요. 그 낮에 그 인제, 그 인제 여기 남전 약수에서 불난 거는, 이거는 다른 불인 것 같고, 이거는 일단은 정상 부분이 그 일단은 그 진화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만 이제 오늘 오전에 다시 투입을 한다고 했고요. 일단은 그 부분만 이따 그 끈다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 불은 다른 불이네요. 여기는 다른 불이라고. 원래 오늘 식목일 기념행사가 그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 식목일 기념식은 취소가 됐어요. 식목일 솔직히 기념식 하는 거는 그거잖아. 그냥 보여주기식이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 일단은 문 대통령이 그 기념식 행사 취소시키고, 그 일단은 그 부대변인인 고민정 씨의 말로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위기관리센터가 지금 돌아가고 있고, 소방인력 1000명? 주민 600명 일단 대피했고, 안 그래도 지금 그
다른 군대, 그 인제 남전 약수터, 그리고 그 용인, 아산, 포항, 여기서도 불이 났었대요. 하여간 그 댓글은 안볼 거고요. 댓글 가면 그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답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답이 좀 없는 상태인 것 같고. 뭐 그래요. 일단은 그리고 대필령 그 문제가 되는 게 군부대 탄약고가 있을 거 아니야. 버스가 일단 탔고요. 그 용촌리 해안부대 여기 해안부대가 있거든요. 여기 부대가 있는데 22사단 예하 부대일 거예요. 유류 탄약고 거의 위험하잖아. 군시설이 불타면 위험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일단은 탄약고 무기고 그 여러분들 근데 그 뭐냐 위병소 앞에서 담배 피면 안 되는 거 알죠? 그 앞에 위병소 앞에는 무기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병소는 경계 근무를 서는 거고요. 그 24시간 근무소죠? 위병소는 그 거기는 24시간 경계 근무를 서고 그 다음에 이제 탄약고에서도 담배를 피면 안 돼요. 탄약고에서도 담배를 피면 안 되고 그 뭐냐 그 다음에 다 일단은 인명 피해는 그 사망한 분그 연계 지식한 한 분을 빼고는 네. 더이 그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 같고요. 다행히 다른 분들은 일단 무사히 대피를 하신 것 같고 대피하신 분들 중에서 대피하다가 또 다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병원 꼭 가보시고 예. 일단은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 일단 현재까지는 지금 그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그 캡처하고 있는 요 이쪽 가운데 이 가운데 있죠. 여기가 지금 다그 산불 위험 범위라 보시면 돼요. 요 위쪽이. 여기가 지금 다 산불 위험 범위라 보시면 되고 어휴, 이게 뭔 일이래니. 어쨌든 식목일에 식목일에 하필이면 식목일에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네 일단은 한 분은 어쩔 수가 없고 그한 분에 대해서는 그런 그 재난 사고로 인한 그런 거니까 좀그 책임지고 그 장례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은 몰라 이게 바람이 계속 부니까 불이 얼마나 더 확산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재산 피해가 측정이 안 된다고 하죠. 인명 피해가 더 이상은 더
발생하지는 않았으면 하고요. 한명 더예요? 헐. 아, 그러면 어르신들이 대피를 못한 건가? 일단은 그 뭐냐? 일단은 그 토성면 도로에서 60대 한 분이 부상 11명? 아유. 그러네요. 일단은 사망 2명. 일단은 더 이상 인명피해가 좀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뭐 그래요. 근데 보통 이런 그 재난 사태가 일어나면요, 이게 그 오히려 젊은 쪽에서는 오히려 어린이들, 학생들은 일찍 대피를 해요. 물론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뭐냐 배 안에서 그 방송을 이상한 식으로 해가지고 뭐냐 도망가 그 대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그렇게 된 건데 그 선장이 제일 먼저 도망갔죠? 선장은 다른 사람들이 대피하는 거 상황 확인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갔죠. 자, 그렇고 그아 제일 먼저 나갔고 그리고 그래서 보통 정말 정상적인 대피가 이루어졌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제 차마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하는 분들이 그런 최종 책임자가 돼야지 정상이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러니까, 그런, 그 대피식, 다른 사람들 다 대피시키고 제일 마지막에 가야 되는 책임자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물론 변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제일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나오다가 이제 안타깝게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지금 안타까울 지경인데, 세월호 때는 선장이 제일 먼저 탈출했죠. 하여간, 뭐, 그렇고, 일단은 더 이상 인명피해가 있어서 안 되겠고, 일단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 산불 진화는 확실하게 했으면 하네요. 진화는 확실하게, 조금 늦더라도 확실하게 안전하게. 그러니까 무리하게 빨리 진화한다고 진화를 하다가 거기서 그 진화 작업하는 과정에서 또 인명피해가 나면 또 그건 또더 위험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딱 이번에 딱그 수학여행 시즌인데 아마 이쪽 지역으로 수학여행을 계획을 했던 학교들이 아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 수학여행을 대거 취소하지 않을까. 아마 이제 그런 쪽으로 바꾸겠죠. 그 뭐냐 그 이제 단체로 뭐 봉사 캠프를 간다든지 뭐 하겠지. 봉사 캠프를 가거나 뭐 수학여행을 늦추거나 뭐 취소하거나. 참고로 저는 1999년에 경주로 수학여행을 초등학교 6학년 때 경주 수학여행을 갔어야 됐는데 그 화성 씨랜드 사건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화성 씨랜드 사건 때문에 수학여행이 취소가 됐고. 그래서 수학여행이 그 취소가 됐고 일단은 그래요. 그때 수학여행 취소됐었어요, 저는.
그때 수학여행 취소됐었고, 어찌된 일이라니. 그래서 아마 이번 시기 수학여행들이 아마 엄청 영향을, 왜냐면 이 고성군 속초시 이 지역은 정말 그 수학여행 투숙객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일선 학교들의 그런 수학여행 일정에 되게 영향이 아마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마 이제 자체 프로그램 뭐 바꾸든지 뭐 하겠죠. 그거는 이제 학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더 뭐라고 안 하겠어요.